야, 뉴스나 신문 보니까 주가가 연일 오르네? 나도 살까? 라고 그랬을 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생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갖다 좀 걸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구두 닦기에 가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이가 워렌 버핏한테 그랬답니다. 저 주식하고 싶은데 무슨 종목 주식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서 워렌 버핏이 구두 닦고 나와서 바로 직원들한테 주식 다 팔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그 예에서 나온 겁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돈을 머리로 번다면은요. 그 똑똑했던 뉴턴도 주식으로 망했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옥스퍼드,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돈다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뭐가 번다? 끈기,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성격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 주식을 사가지고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격언에 돈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공부 못해도 돼. 주식 조금만 알면, 공부하면, 지그시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오르니까 그때 가서 팔아. 네 머리,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일반 사람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알면 얼마나 알아요? 다알 수가 없고 실력도 남도 실력이 남처럼 뛰어나지도 않고 실력으로 번다고 그랬으면 저도 주식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엉덩이로 번대요, 다행히. 끈기와 인내만 있으면 돼. 곰같이 인내심을 가지래. 자, 1%가 선물을 만들고 99%가 따른다. 100번인데요. 격언의 마지막입니다. 토끼가 잠을 자다가 사과가 쿵 떨어지니까 지진이 났는 줄 알고 뛰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뛰니까 노루도 뛰고 다람쥐도 뛰고 멧돼지도 뛰고 사슴도 뛰고 다 뛰어. 그런데 호랑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희들 왜 뛰냐? 제가 뛰어서 나도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토끼한테 갔더니 너왜 뛰었니? 저기서 지진이 났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사과 하나 떨어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99%가 토끼 뒤를 다 따라.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다리도 짚어보고 쟤네들 뛰면 왜 뛰는지 나도 확인해보고 들어가야지. 나도 냅다 들어가? 벼랑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나도 그냥 벼랑으로 떨어져? 걔네들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오늘로써 격언을 갖다가 마치는데 이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수익을 얻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주식 시, 매수 시, 뭘 해야 돼? 고려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조 차트 보는 법, 봉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나오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제가 토끼처럼 뛴다고 그래서 나도 뛸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뛰자. 그래도 늦지 않아.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까지 격언 100번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